지금 할 얘기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잡소리이므로 마음에 두지도 말고 투자에 참고하지도 마세요. 오늘 할 잡소리는 긴급 IQ 코인과 엔진 코인이 위험해요. 예요. 기사에 따르면 21일 기준 업비트에서 유통 계획량을 초과했던 IQ와 엔진 코인이 25일과 24일에 유통량 계획이 수정되면서 실제 유통량이 계획량을 초과하지 않게 된 상황. 헐, 엄청 위험한 거 아냐? 그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 중대사항 위반이야. 언제 갑자기 과거의 위반 사항을 트집잡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유의 지정하고 상폐시킬지도 몰라. 물론 투자자들 각자가 알아서겠지만 계획량 수정한 코인에게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다면 빠르게 치고 빠져서 조심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위믹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논란의 건덕지가 있었던 코인을 한순간에 상폐시켜버릴 수도 있거든. 자기들도 자꾸 뭔가 걸리적거리면 머리 아프고 귀찮으니까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얘기는 완전 잡소리이고 어느 단체처럼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절대 투자에 참고하지 말길 바래. 안녕.